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드닝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까 설레이더라고요. 이제 한 걸음 다가가는데 다육이들이 이렇게 있고 식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방 안에서 식물을 키우잖아요. 이건 뭐지? 뭐, 어떻게 이렇게 실내에서 키울 수 있지? 하고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너무 이쁘다. 우선 감탄사가 먼저 나왔고요. 요즘은 이렇게 식물이랑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예쁘게 꾸민, 카페가 또 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다육이가 좀 해가 없어서 웃자랐는데 이뻤어요. 이게 지금 들어간 입구인데요.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요. 다 생화예요. 저는 이제 그 조화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커피 한 잔을 시키려고 이렇게 보는데요. 케이크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또 저녁 시간에 제가 6시 이후에 갔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라봉 홍차 케이크를 하나 시키고요. 이것저것 많이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꽃차, 이게 저는 인테리어용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꽃차를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켜볼걸. 지금 와선 좀 후회되네요. 요렇게 동그란,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요런 거는 한번 배워볼만 하다. 이거 러브체인 저희 집에도 있는 건데요. 러브체인을 이렇게 또 이쁘게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차를 마셔야 되는데 차는 안 마시고 여기저기 어떤 식물이 있나 많이 이제 구경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랑요. 고무나무 우리 집에 두 개 있거든요. 걔네가 방 안에서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공기정화 식물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벽에 너무 이쁜 거예요. 요렇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많이 보고 왔어요. 이제 조명이랑 식물을 잘 매치하셔가지고요. 식물들이 잘 돋보이고요. 너무너무 어쨌든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이 없는 부분만 이렇게 찍는다고 찍었는데요. 계속해서 워낙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 좀 공원에 놀러 온 느낌도 들고 아직은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바깥에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와 다시 봐도 예쁘다. 그래서 신랑이랑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조금 이제 데이트하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식물 카페 한번 찾아서 가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식물 카페 요렇게 쳐가지고 나온 데를 찾아서 갔고요. 가드닝 카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드닝 카페나 식물 카페나 같은 종류겠죠? 제가 6시 반쯤에 갔는데 빵은 이미 다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신가 봐요. 저 낮에 한번 와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핸드폰 충전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다시 봐도 이쁘다. 언젠간 집을 사면 이렇게 한번 꾸며봐야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서요.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려봅니다. 나중에 여기 사장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식물들을 직접 돌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리 맡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식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꽃도 폈더라고요. 꽃이 펴가지고 이런 전등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쁘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식물을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데는 다 이제 맡기거든요. 이제 음료수가 이제 제가 시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었어요. 네. 잔뜩 먹고 왔습니다. 배불러가지고 또 칼로리가 좀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기서 잔뜩 먹고 오고 저녁은 굶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에 와서 영상을 보는데요. 아, 이걸 다 돌보신다니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식물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다시금 느껴지네요. 여기 있는 빵이랑 차도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꽃차를 안 먹고 온게 조금 아쉽네요. 밖에는 요런 그 분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졸졸졸졸 분수를 이렇게 거의 반 정도로 식물로 꾸며놓으신 걸 보고, 아, 정말 식물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다육이도 이렇게 해가 없어서 그렇지, 아,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입꽂인데도,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멀리서 볼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심어놓으셨지 하고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죠? 아,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구하셨을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아,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아, 이렇게 이런 화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죠? 이쁘죠? 그래서 감탄만 하다 왔습니다. 네. 화장실도 여기는 깨끗하고 좋았어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바깥에 나와서 영상 담아 보는데요. 좀 쑥스럽고 잘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도 한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좋은 영상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